안녕하세요. 오늘 볼빨간 신선놀은 인간 개나리 쩡이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생각만 해도 군침 도는 육우입니다. 벌써부터 기대 만발 신세 폭발이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는 어떤 요리들이 나올지 모두들 기대하. 쇼쇼쇼! 안녕! 안녕! 평생 안 해본 것 같아, 쇼쇼 이런 거. 평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경련 안 와? 네. 그렇죠. 광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진짜, 있어요. 여기 되게 아픈데. 우리도 뭐 사진 찍고 그러면. 네. 어, 진짜 순대요? 오. 아,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순대 스테이크. 오이씨, 대박. 이거 있어? 이거. 순대 스테이크. 아, 나 진짜 순대 좋아하는데. 저도 순대 진짜 좋아하는데. 나 순매거든요, 순매. 순대맨이야. 야. 왜요? 순대맨이야. 야, 바쁜 토끼님의 순대 스테이크. 우와, 맞았어. 순대 스테이크. 우와, 맞았어. 맞췄어. 똥을 보라를 일으켜. 유구 우둔살, 유구 사태, 유구 설도 돼지 소창에다가 꼈나 봐. 찹쌀, 두부, 당면, 계란, 서리태, 흑미, 생땅콩, 모짜렐라 치즈. 합격. 치즈? 필요가 없는데. 순대가 사실 이제 외국 소세지잖아요. 네. 소세지에는 소고기 소세지, 양고기 소세지, 아, 돼지고기 소세지. 한데. 그러니까 이 껍질 케이싱만 돼지 곱창으로 쓰고 안에를 유구를 채웠다. 아, 철판볶음도 먹고 싶다. 아, 진짜 철판볶음도 먹고 싶다. 저 맛있는데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걸로 진짜 참 위로 많이 받았는데. 어, 안양 시장. 안양 출신. 어떻게 알아? 안양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안양 어떻게 알아? 근데 안양 순대타운. 저희 아빠가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들었어요. 정말? 네. 야, 너 이제 얘기해. 너 이제 인생 편하다. 아니, 런닝맨 나왔어. 왜 얘기 안 했어? 그거 생각이 지금 났어. 너 그게 지금 나면 안 되지. 여기 안양 출신이 몰랐네. 혹시 나중에 효정이를 만난 남자애가 네. 막 나쁜 놈이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를 하면 나타나셔야죠. 얘기하면 우리가 또 해야죠. 적절한, 움직여야죠. 적절한 해야죠. 이 형이 지금 이게 장난인 줄 알지만 진짜예요. 예, 선배님 후배니까. 과연 누가 못 먹게 될지 발표해 주시죠. 그래요. 아, 발표해 주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먹어야 돼. 너무 잔인해. 자,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가자. 네? 조금 뭐야? 아, 아.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 뭔가 느낌. 다음, 김종국 씨. 오! 김종국 씨. 오! 그냥 먹이나 보다. 자, 간다. 아, 이건 먹자, 그냥. 성실협 씨입니다. 어, 어떡해. 성실협 씨입니다. 어, 어떡해, 선배. 내가 못 먹는 거지? 야, 어떡해. 근데 여기 우리 사장님 진짜 이거 실수야, 왜냐면 워낙 좋아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순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대는 웬만하면 내가 오케이를 주는 사람. 미리 정보를 주셔야죠. 바쁜 토끼님의 서장훈 탈락 이유. 서장훈 신선은 왠지 예민해 보여서 내장 요리에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 하셨는데 진짜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진짜 순댓국, 내장탕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좀 선입견이 좀 안 좋은 게 있어 몇 개.
왔다 왔다. 하나 둘 셋 쫙 와호 쫙 와호. 지글지글해요. 어 베이글 같아 베이글. 오 눈뿌려 눈뿌렸어. 아 치즈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네. 어 많이 들어가네. 불 붙이는 거예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불 붙이는 거예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합격! 치즈를 너무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치즈 순대는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떡볶이 치즈 떡볶이 이런 건 있었는데 치즈 순대는 처음 먹어봐요. 그죠? 호두 같은 건 씹히지. 콩콩 콩도 있어요. 진짜 성의 있다. 야 이건 요리다. 순대가 아니라 레스토랑 같아. 여기 미쳤네. 형, 좋지. 야, 이거는 근데 단백질도 엄청 많다. 운동하고 싶어. 어. 단면 봐봐. 분식집 순대가 아니거든요. 맞아. 거기는 그냥 당면이랑 그 피랑 하는 거고 이거는 스테이크예요, 거의. 맞아. 순대인데 약간 소세지 같은 느낌이에요. 서양 소세지와 우리 순대 정말 중간이에요, 뭔가. 순대의 장점과 소세지의 장점이 그래. 같이 들어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건강 또한 챙기고. 이거 하나 가격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썸 탈 때 여기 오면은 와. 희망 판매 가격 20만 원이라고? 희망 판매 가격 20만 원이라고? 이 정도 벌면 20 먹어야 20 내야 되는 거 아니야? 20 정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희망 판매 가격은요 네. 한 판에 2만 2천 원. 아 왜? 왜 다 받아요? 왜 너밖에 안 해요? 왜 너밖에 안 해요 이게? 왜? 대증.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죠. 포 도끼를 받을 수 있을지. 하! 둘, 셋! 하! 둘, 셋! 아유, 무조건이지! 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20대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즈와 그리고 요즘엔 또 건강한 걸 또 많이 찾잖아요. 안에 굉장히 단백질과 지방과의 조합이 굉장히 요즘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맛을 좀 느꼈고 가자. 아 여기 또 구로 아 또 요 지역에 네. 맛집 많지. 맛집 맛집. 어 맛집 많지 여기. 자. 와 여기 약간 컵 같은 느낌. 어, 야 진짜 여기 컵 같다 느낌이. 아 뭐야? 컵 컵. 아 또 멋있구만. 아 또 멋있구만. 여기 오니까. 근데 개가 왜 걸려 있지? 개? 개 좋아해서 개. 아, 자 메뉴 뭡니까? 자. 피터팬님의 피터팬님. 조청 꽃소 튀김. 어? 튀김이에요? 1, 2, 3, 4. 주재료 유부등심 소프트크랩. 소프트크랩. 조청 간장 맥주 간마늘 전분가루 쌀가루 치킨 파우더 그라나 바나나 치즈.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고 싶다. 맛있겠다. 이게 뭐야? 어, 어떻게 나 몰라?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애교송인데요. 아, 만들었어? 네.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멋져.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전날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앨범 냈니 그러면? 아니 앨범은 안 내고. 아 이걸 너가 만들었다고? 그 음원 하나 내면은 이런 것도 이런 걸 내 음원을. 아 그랬는데 딱 이 부분만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깊이 있는 가사는 네. 내야 돼요 저작권. 이거 나 그리고 이런 거. 저 노래. 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피터팬님의 조청 꽃소 튀김입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 구매해 주세요. 간장 양념. 맛있어. 아 이거 튀김옷을 얇게 해서 튀겼네 유구를. 자 맛있게 먹는 방법. 어떡하지? 쫄깃한 유구와 바삭한 소프트 크랩을 특제 조청 소스에 듬뿍 찍어 드시면 됩니다. 어머. 어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양념이야. 와 이거 어떤 맛이에요? 달달하다. 달콤 간장 치킨 맛. 콤보 그 느낌의 맛. 약간 그것보다 좀 옛날 간장 치킨 맛. 소프트 크랩은 굉장히 맛있어요. 괜찮은데 맷 조각 없어. 아무래도 뭐 소프트 크랩이 좀 비싸니까. 요 이제 유부는 어떠? 유부 튀김은 어떻습니까? 요거 약간 천엽 스타일로 생겼는데. 생각보다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약간 그거 있죠. 그거 뭐죠? 우리 쥐포 중에 바삭바삭한 거 그 이름. 향이 나고 거기에 고기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전반적으로 느낌은 조금 질긴 꿀꿀. 이 고기의 식감이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죠. 살짝. 고기가 약간 부서지는 느낌. 고기 두께가 딱 2.5배였으면 훨씬 고기 같았을 거야. 맞아요. 중요한 건 맛은 있어요. 맛이 있어. 맛은 있어요. 앉아가지고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영화 틀어놓고 하면 하루 종일 먹겠어. 아 진짜. 계속 먹고 싶지. 이거 여기까지 먹어지고 내려놓고 나서 보면 또 먹고 싶어 이거 약간. 과하지 않은 단맛인데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맛이에요. 너무 달면 아이고 이럴 맞아. 텐데 아주 은은하게 그 맛있어. 그게 좋아요. 근데 아마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맛도 있고 계속 먹게 되고 간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메인이 고기. 이제 고기잖아요. 그렇지. 고기가 아니 맛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먹긴 먹는데 막 그렇다고 되게 뭔가 좋다라는 맞아, 느낌은 맞아. 안 들어. 맞아요. 자 가격 볼까요 우리가? 잠깐. 자 희망 판매 가격 2만 원. 오, 2만 원? 괜찮은데? 어? 자, 그러면 이게 출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렇습니다. 뽑는 거죠? 2만 원에 그렇죠. 이 가격. 2만 원에, 아, 이거 오케이. 형, 그만 먹어. 형, 오늘 잠 못 자. 형, 지금 조청 막 이렇게 짜 먹는 거야. 약간 곰돌이 뽑아. 곰돌이 뽑았잖아. 곰돌이 뽑아. 곰돌이 뽑아. 자, 그만 먹어요. 꿀단지, 꿀단지. 이거 진짜 그만 빼서, 형 빼서. 야, 하나를 버리 처음 봐, 지금. 이거 좋아하는 거 봐, 좋아하는 거 봐. 웃는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 조청 고소 튀김. 하나, 둘, 셋. 셋. 야, 오히려 자, 괜찮아요. 우병한테 다 했어. 와, 우리 효정이가 뚜껑을 뜨는 바람에 역대급 반전이었어요. 좋았어요. 너무 이게 맛은 좋은데 그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면 치킨도 사실 이런 맛에 치킨 2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럼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뭔가. 네. 근데 이 고기의 식감이 치킨보다는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소프트랩은 좀 적고. 네, 소스 빼고는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소스는 너무 맛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다 같은 비슷한 맞아. 마음인데 저는 베스트는 얘를 따로
싸게 많이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게 감자튀김처럼. 네.